안녕하세요. 아지예요. 하나예요. 우띠. 키아라입니다. 오늘 저희가 어떤 촬영으로 모였죠? 저희는 서울대 입학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에 관한 촬영을 하려고 모였어요. 우리 딱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? 내가 서울대? 이렇게 환상을 가졌었는데 그게 어떻게 와장창 이렇게 되는지 오늘 한번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 고정. 고고씽. 그러면 혹시 딱 합격 순간 기억하세요? 그럼요. 3년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. 저는 그때 학교 마치고 이렇게 뚝뚝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하고 받았는데 야야 나영아니 서울대 붙었단다 엄마야 오야나 오야나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 엄청 벙쪘어요.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전화를 끊긴 했는데 야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. 길가였는데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게 기쁨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 수년간 나를 책찍질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달렸나. 그래서 그 허탈감에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아지씨는? 저는 그때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엄마도 같이 새로 고침을 하고 있었고 약간 서로 먼저 보고 싶어서 말 안 하고 서로 그냥 약간 눈치 싸움을 했어요. 근데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본 거예요. 일단 엄마한테 전화 드리고 그 자리에서 카페에서 사람들 많고 저 혼자 있었는데 저도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집에 이상히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아 빨리 닦고 챙겨서 집에 갔죠. 근데 전 사실 그 합격 발표 날이 언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. 아 진짜? 그냥 수능 끝났다 너무 즐겁다 이러고 논다가 원래는 아마 발표일 금요일인가 그랬을 거야. 근데 목요일인데 이미 났다는 거야. 엄마 났다는데요? 그래서 우석 한번 봐봐라 이래서 나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일단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확인했어. 그래서 안 내래 이러니까 다행이다. 아 진짜? 이러고, 그래서 나는 첫 감정은 약간 되게 기쁨보다는 오히려 약간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. 여기 호들갑을 떨진 않았던 것 같아. 아 진짜요? 여기 호들갑 떤 감정 여기 있습니다. 온갖 호들갑 눈물 펑펑. 저는 이제 딱 합격 소식 그 나오는 날 이제 저도 집에 있고 엄마랑 아빠랑 다 집에 있었는데 이제 아빠는 막 심란하셨는지 베란다에 나가 계시고 저랑 엄마랑 이제 부둥켜 안고 손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마우스 딱 클릭했는데 합격 딱 보고 저랑 엄마랑 펑펑 울고 아빠는 밖에서 이제 심란해 하시다가 슥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붙을 줄 알았다 이러시긴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. 아빠도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았다. 엄청 긴장을 하신 거. 맞아. 그랬었죠. 우리 아지 씨는 어떤 환상을 갖고 있었는지? 저는 환상 플러스 두려움 이런 느낌. 다들 천재만 보였을 것 같고 걱정이 되긴 했었죠. 그 사이에서 제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. 사실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. 우리도 막 서울대 애들은 공부만 해가지고 뭐 사회성이 좀 딸린다. 나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도 되게 비슷한 환상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. 진짜? 그치.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수학과였어요. 근데 일단 수학과는 과학고다 뭐 자사고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모이는 곳이고 걔네들도 너무 똑똑한 애들일 거니까 알고 그치.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학점 막 1.3 나올 거다 맨날 그랬죠. 지만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.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. 미안해 엄마. 네, 우리 아지씨는 환상이 맞아 들어갔던 경험이 있을까요? 네 일단 다들 공부를 한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역시 다들 대학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. 뭔가 같이 노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관리, 시간관리는 진짜 개잘하고 막 예를 들면 다 같이 뭐 동기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막 새벽까지 마셨어요. 근데 다음날에 저는 막 뒤질 것 같은데 겨우겨우 와서 지각해서 수업 왔는데 얘네는 다 멀쩡하게 이러고 막 수업 듣고 있고 막 노트 적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. 서울대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머리 좋은 변태들만 모일 것이다. 네 맞아요. 우리 과방만 들어가봐도 이제 수리과방 딱 들어가면 한쪽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수학 공식이 가득합니다. 애들도 수학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. 그리고 와. 약간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재밌어하는 게 약간 예를 들어 뭐 T사인 T를 적분하는 거를 내가 순간 까먹었다니까 아 이런 멍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수학 얘기를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아 나도 그런 변태가 되어가지고 원래 변태였던 건 아니고 네 맞아요. 이거 왜 환상이 깨졌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에 뇌생남, 뇌생녀가 많을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을 했죠.
저도 포함인가요? 네. 근데 그것도 맞는데 저는 겉모습까지 자기만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잘 꾸미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맞아.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와장창 깨졌어요. 진짜 자기 강점을 잘 알고 그걸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운 좋게 이제 그런 친구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제도 입어보고 빈티지하고 에스니칸 옷들도 소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들이 늘 얘기했던 게 사회성 부족할 거다, 뭐 개인주의적일 거다, 너 혼자서 스스로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더라. 저는 막 OT 이런 것도 하나도 못 가서 막 수강 신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다 알려주고 막 선배들이 다 알려주고 막 예전에 치즈 인더트를 막 보면은 족보 갖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전 그래서 되게 걱정했거든요. 근데 대학교 오니까 애들 그냥 족보 다 나눠주고 독방에 다 올려줘요. 자료 만들어서 올려줘. 막 보내주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. 누구보다 너무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노력한 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. 네, 그러면 아나 씨 혹시 서울대에 와서 내가 이런 거는 진짜 얻은 것 같다 라는 게 있다면?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서울대에 들어오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. 막상 대학교 오니까 또 인생은 어려운 거 투성이더라고요.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후회되고 너무 서투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많이 울고 자책도 했어요. 근데 그런 1년의 과정을 거치니까 좀 더 내면도 단단해지고 내가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. 그냥 단순한 서울대생만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울대라는 타이틀은 좀 뒤로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. 우리 서울대에 와서 내가 얻은 것, 깨달은 것 뭐가 있을까요? 아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로 서울대학교 와서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시야도 많이 넓어졌어. 그치.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입학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 있는 거를 느껴요. 우띠 씨는 뭐 저는 대학에 와서 얻은 거 하나를 말하자면 전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저희 학교에는 뭐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. 예를 들어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해도 창업 필요한 기술 지원 구할 수 있는 교수님들 너무 많고 같이 창업 기획할 수 있는 동기들 너무 좋고 그리고 그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경진대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. 그리고 금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기회도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대학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? 라고 묻는다면 같은 관심을 가진 과 친구들이잖아요. 그 친구들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걸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라고 전 느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구독! 좋아요! 부탁해! 구독이 어디야? 구독이... 둘이 같이 했어. 둘이 앞에 이렇게 했어. 아 둘이 같이 있네? 이쪽이 아 이쪽이지. 이쪽이야? 그냥 안 밝혀도 돼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 아 이걸로 이거